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 좀 눌린다라고 하면은요, 어디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어요? 이 검은색선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잡아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게 뭔가 굉장히 폭이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 30만원에서 28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한 2만원 정도 차이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워낙에 얘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 등락폭이 와 여기서 여기까지 막 올라갔는데 막 수십 퍼센트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자리잖아요. 얘가 우리가 좀 크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액션들을 보여주고 여기에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는 흐름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고점 라인을 연결했을 때 이런 구간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좋게 봤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런 변동성에서 돌파가 나온 거예요. 그죠? 이 변곡점 라인에서 돌파가 나왔고 눌림을 여기서 받고 올라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재차게 한번 밀려 내려갔죠. 그래서 여기서 투심을 좀 약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돌아 나오면서 이렇게 액션을 보여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라인 구간은 뭡니까? 이 저점을 연결했을 때 물론 우리가 딱 저점을 정확하게 이거에서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설정을 할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확대해 가지고 조금씩 할 수도 있는데 뭐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이 언저리 라인에서는 뭔가 이 저점, 단기적인 저점의 구간 또는 중장기적인 저점의 구간 라인들 이런 것들이 다 좀 뭉쳐져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좀 과감하게 한번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놀다가 결국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라인에서는 절반을 매도하고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나머지 물량은 한 여기 정도까지 끌고 가는 거 괜찮은 시나리오다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밀린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반등 나왔듯이 여기서 우리가 또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중을 가지고 한번 가지고 놀아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그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얘가 나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 예상 실적이 나오기는 했는데 527억이에요 영업이익이 3분기가. 그리고 분기 말고 연도별로 했을 때도 영업이익이 거의 2천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했...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우리 이것만 잠깐만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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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놓고 나머지 물량을 여기서 빼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4분기 실적도 대충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332, 332에다가 그 다음에 527, 527이죠? 그러면 여기 없고,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가 2009억이죠? 그러면 여기서 빼기 2009를 하면은 551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변수도 있겠죠. 얘도 추정치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4분기에 예상치가 551억이 나온다고 했을 때 3분기보다 늘어나고 뭐 2분기보다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3분기 연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조금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잖아요. 얘가 70만원 라인에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갔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추세를 돌파해갖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 구간이니까 올 한 해 정도는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좀 진드감치 보면서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